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로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로 11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소문학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유혹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을 때까지 신실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들을 마음이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심판을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제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사모함으로 귀 기울여 듣고 깨달아서 그 말씀으로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그리고 그 말씀의 열매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칭찬받는 교회, 칭찬받는 교회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을 지켜 살고 전하다가 핍박을 받아서 반모섬에 유배당해와 있는 사도 요한에게 소문학교의 사자가 목회하면서 받는 고난과 그 믿음의 행위를 알려주시면서 기록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즉 이 당시에 아시아에는 대표적인 교회 성경 요한계시록에 나와있는 아시아 일곱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일곱 교회에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여기 사자는 목회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편지하라. 그러면서 그 중에 오늘 소문학교회에 편지하라고 하신 말씀을 제가 증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곱 교회 중에서 그 주보에도 오늘 제가 썼지만 일곱 교회 중에 두 교회는 칭찬을 받았고 두 교회는 책망만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함께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필라델피아 교회와 소문학교회가 칭찬을 받았는데 오늘 우리 소문학교회니까 제가 우리 소문학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소문학교회로 이름을 지은 것도 이와 같이 소문학교회와 같이 주님께로부터 칭찬을 들어봤으며 그래서 주님이 영적으로 부유한 교회였다. 너희가 환난과 어려움에서도 믿음을 견고히 지켰다. 칭찬받은 교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소문학교회가 이제 설립되게 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주님의 명령대로 주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소문학교의 사자가 말씀을 지키다가 당한 환난과 궁핍과 또 유대교회로부터 당하는 핍박에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럼 소문학교에 대하여 기록하게 하신 뜻이 무엇일까? 주님이 왜 소문학교에 그 편지를 해서 그 사자에게, 목회자에게 이 편지를 보냈을까? 주님께서는 소문학교의 사자에 대하여 기록하라 하신 것은 후에 교회의 목회자들도 하여금, 목회자들로 하여금 말씀을 지키느라 고난을 받게 될 때에 소문학교의 사자, 즉 소문학교의 목회자를 본받아서 고난도 받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이제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것은 고린도전서 6장, 아니 10장 6절에 보면 그 성경에는 모든 것을 이제 본을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을 보이기 위해서 소문학교회를 본 보이기 위해서 기록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소문학교회의 사자가 말씀을 지키느라 핍박을 받고 고난받은 것을 기록하라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느라 핍박이나 환난을 당하는 자는 천국을 차지하는 복을 받는다고 네, 마태복음 5장 10절에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차지하는 자의 복이라는 것은 말씀대로 즉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환난과 고통을 받아도 그것을 기뻐하라는 것은 천국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럼 천국을 차지하려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핍박과 고난과 환난도 당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평안하면 있잖아요. 마음에 근심이 없고 그냥 평안만 있고 좋은 일만 있다면 사람은 나태해집니다. 안일하게 안일에 빠집니다. 그러므로서 사람은 긴장하지 않고 살면 점점 나태하고 안일하게 빠져 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말할 수 없는 수모와 고통과 그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그 피 흘리심으로 고통당하심으로 우리를 피값으로 사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이 하셨는데 하물며 우리가 어떻게 안일하고 평안함만 가지고 천국을 차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핍박을 받을 때에 기뻐서 펄펄 날뛰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핍박을 받으면 슬퍼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 이 펄펄 날뛰라 라고 하면서 아갈리아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아갈리아오라는 단어는 펄펄 날뛰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고난받으면 시련이 오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내가 예수 잘 믿어보겠다고 그런 생각으로 예수 믿다가 이런 환난과 고난이 핍박이 오면 펄펄 날뛰면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전지전능하셔서 소문학교의 사자가 말씀을 지켜 사느라 당한 핍박과 환난과 궁핍을 다 아시고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이것을 이제 기록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 기록하여 남김으로써 소문학교의 사자에게 위로와 칭찬하심으로 잘한 일은 더 계속하여 잘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의 목회자들도 소문학교의 사자가 행한 것을 본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목회자들은 이 말씀과는 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들 오늘날의 목회자들은 이제 신실한 목회자가 말씀대로 살고 행하려고 하면 뭘 특별히 뭐 이렇게 잘난 척하냐고 뭘 그렇게 유별나게 그리려고 그러냐고 남과 같이 그냥 같이 하는 대로 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즉 신실한 목회로 하려는 목회자들을 어떻게 보면 비난하는 겁니다. 뭘 특별하게 그렇게 티내고 하려고 하냐고 그냥 남들과 같이 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좋은 말 같지만 그것은 굉장히 아주 나쁜 말입니다. 사실 목회자에게 그것은
쓴 약과 독과 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신실한 목회를 하고 말씀대로 따라서 말씀대로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목영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참 어려운 가운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당신 참 훌륭한 목회자다. 나도 한번 그렇게 해보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목회자가 있으면 그러한 목회자는 깨어있는 목회자입니다. 신실한 목회자입니다. 주님이 칭찬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은 전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뭘 특별하게 그렇게 하냐고, 그냥 남들이 하는 대로 하지 뭘 그렇게 튀게 그리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늘 서문학교에 요한을 통해서 기록한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해 둠으로, 성경에 기록해 둠으로 훗날 교회들이 서문학교의 사자가, 목회자가 그 시련과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또 궁핍을 당하면서도 말씀을 지켜 그것을 교인들에게 목양하고 그렇게 자신이 살아간 것을 본받아서 목회를 하라고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알면 서로 격려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야 옳은 것입니다. 그럼 주님이 요한에게 예수님은 당신을 소개합니다. 어떻게 소개합니까? 시작과 끝이고 죽으셨으나 살아나신 분이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즉 오늘 말씀에 기록되는 것 같이 서문학교의 사자에게 편지하여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주님은 두 가지로 당신을 소개했습니다. 처음과 마지막,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과 마지막, 즉 심판날에 주님이 심판하러 오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자신을 소개하셨냐. 여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죄를 다 한 몸에 지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주님이 성경에 기록한 대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후에 약속하신 언약대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다는 것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렇게 서문학교에 소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세상을 심판하셔서 끝내실 것을 말씀함으로 처음과 낮입니다. 시작과 끝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살아나 지금 살아계신 분이 주님 당신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서문학교회가 말씀을 지키다가 핍박과 환란을 당하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아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심지어 육신의 목숨을 잃는다 해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해서 너희의 구세주가 된 것 같이 예수를 믿다가 행여 복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죽더라도 염려하지 말라.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1장 5절과 7절에 예수님을 소개한 후에 또 1장 8절에서는 하나님을 소개하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하셨고, 근데 하나님께서 시작이자 끝이시라 하셨고, 이제 또한 지금 이 1장 17절에서는 주님께서는 자신을 사도 요한에게 소개하면서 나는 시작이요 끝이다 라고 하셔서 사도 요한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사도 요한도 핍박을 당해서 반모섬에 유배와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이 그 유배함으로써 귀향,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귀향 사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또 사도 요한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핍박과 환난을 당하는 소만학교의 사자에게는 그 시작이시요 그리고 그 끝이요 죽으셨으나 그러나 살아계시니라 하셔서 시작부터 끝까지 지켜 보호해 주실 것을 또 핍박자들에게 죽임을 당한다 해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교회의 사자의 신앙 수준에 따라서 다른 모습으로 그들을 대우해 주십니다. 지금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아시아 일곱 교회에 당신을 스스로 소개하면서 각각 다 다르게 소개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아 예수님께서는 그 교회의 목회자의 수준대로 예수님은 상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의 목회자가 신실하고 정말 올바른 종이면 예수님은 그렇게 대우해 주시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면 예수님은 그렇게 대우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랑으로만 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목회자의 수준에 따라 그 사자의 수준에 따라 대해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자인 목회자에만 그렇게 하겠습니까? 성도들도 신실하고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며 사랑하고 베풀고 나누며 돌보며 선한 일에 힘쓰는 자들은 주님께서 그렇게 대해주시지만 성도 말로만 성도이지 즉 예수는 입으로만 믿지 그 삶의 열매가 없는 자들은 주님은 그들을 사랑으로 복으로 대해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주님께서 알아주시는 교회, 즉 소문학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장 9절에 이제 소문학교회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그 행위와 그 환난과 그 궁핍을 아노니 그러나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리라 그리고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내가 아노니 그러나 실상은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오 그 사단의 모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소문학교의 사자의 수고와 또한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로부터 당하는 환난과 회방도 아시고 또 물질적으로 궁핍함도 아셨습니다. 또한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모임인 유대교회가 교회가 아니라 그 사단의 모임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즉 이 말씀을 보면은요 외형적으로 교회이지만 교회라고 해서 다 하나님을 위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고 몸된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 직설적인 말씀을 드리면 교회라고 그것이 교회가 아니고 사단의 모임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유대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고 택한 백성입니다. 그들이 모인 유대교회가 어떻게 사단의 회의라고 합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거짓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오늘 교회도 그렇습니다. 외형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인 것 같으나 실상은 사단의 회의라는 것을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 당시 아시아에 일곱 교회가 있었으나 칭찬을 들은 교회는 두 교회예요. 두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겸하여 받았고 세 교회는 칭찬을 듣지 못하고 두 교회는 책망만 받았습니다. 세 교회는 칭찬과 이제 책망을 같이 받았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모두 좋은 교회, 좋은 목회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의 교회들이 세속주의적이고 인본주의요 막무니즘이 교회 속에도 만연해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을 회복할 때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임에도 사람들이 주인 노릇을 하고 종이 주인 노릇을 하여 정작 주님은 교회 문 밖에 세워놓고 들어오실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배척받은 자들, 세상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한 자들, 세상으로부터 아픔을 받은 자들이 교회에 나와서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어야 하고 사랑의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하는 교회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금가락지를 끼고 좋은 옷을 입고 들어오는 사람은 앞자리로 인도하면서 여기 앉으십시오 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누추한 옷을 입고 그 보잘것없는 자가 들어오면 너 거기 앉든지 말든지 하라 한다고 하였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정말 보잘것없는 자, 마태복음 25장에 말씀에 기록됐듯이 미크로스, 지극히 작은 자, 하찮은 자, 보잘것없는 자에게 사랑을 베풀고 돌아볼 수 있어야, 그에게 사랑의 구제를 할 수 있어야 진정한 사랑의 나눔과 베풀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못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좋은 교회란 좋은 교인들이 많이 좋은 교회란 교인들이 많이 출석함으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그 세력을 알아주고 또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런 사회 사업을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일을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소마 교회의 사자는 말씀을 지켜 행했는데 주님께서 이것을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많은 프로그램,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하면서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또 사회사업도 하고 사회 사람들 그 눈을 의식해서 세상 사람들을 의식하는 행사들을 하고 그런 일을 한다고 해서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소문학교회의 사자를 왜 주님이 칭찬하고 기뻐했습니까? 그 교회의 사자가 말씀을 지키느니라 고난당하고 그 교회의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핍박을 당하면서도 궁핍해지면서도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주님이 칭찬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9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정작 너희는 영적으로 부유한 자다. 너희가 정말로 부유한 자다. 사실은 궁핍했는데 그러나 많은 믿는 신자들이 이같이 진리에 의한 기준이 없어서 많은 교인들이 출석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회사업이나 하고 사회봉사를 많이 하는 것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 들어있으면 좋은 교회인 줄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수가 믿는 교회는 진리가 아닌 줄 알고 잘못 오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진리는 구약시대 이래로 소수에 의해서 지켜져 왔습니다. 다수에 의해 진리가 지켜진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역대하의 18장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즉 다수가 진리를 지킨 것이 아니라 소수가 진리를 지켜왔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예레미야 시대 때 많은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 하나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신실한
그런 선지자요 예언자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약시대 때 이것은 이제 구약에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고 신약시대 때는 예수님께서 수많은 그런 군중과 또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유대인들에 의해서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 당시 많은 군중들이 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진리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아서 진리를 지키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다면 그 교회는 무덤과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생명이 있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들이 얼마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라오디아 교회가 상당히 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라오디아 교회가 부유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살았다고 하지만 정작 너는 죽은 자로다. 예수님께서 그 라오디교의 사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로부터 배운 대로 믿고 삶을 살아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로 3절에 보면 그 교회가 왜 좋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장 2절로 3절에 데살로니가 전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니 여기 보니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과 인내를 가지고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말씀대로 이들은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갔고 사랑의 수고를 하였고 소망과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것을 바라보지 않고 속화되지 않고 세상 것을 따라가지 않고 눈을 하나님 나라에 둠으로써 소망함으로 살아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소망 중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눈을 세상 속에 바라보면 세상만 바라보면 세상 것은 우리를 속화시키고 죄짓게 만듭니다.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허탄한 것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대교회가 나쁜 교회가 된 것은 사대교회의 사자가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여 믿음이 죽어 있는 채로 사자 노릇을 했기 때문입니다. 즉 사대교회의 사자는 자기가 살아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죽었다. 죽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죽었다고 했으니까 그 사자는 그 사대교회의 목회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주님이 죽었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 죽은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그 교회에는 사대교회와 사자와 같이 죽어서 목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름으로 믿는 자가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믿음이 죽고 즉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그 믿음이 죽고 이것은 야고보서 2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죽은 믿음으로는 자신을 구원함을 얻지 못한다. 믿음이 죽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믿음이 죽었다는 것은 예수 믿다가 배도한 자들, 세상으로 다시 돌아간 자들, 우상 섬기는 자들, 그 다음에 우상의 재물을 먹는 자들, 악을 습관적으로 행하는 자들,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 이런 자들.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문학교의 사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교인들에게 가르쳐 살게 했고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성문학교의 사자의 행위를 알아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믿는 신자들이 말씀을 지켜 행한 것은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신자들은 주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아서 기꺼이 말씀으로 살면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주님께로부터 칭찬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소문학교의 사자는 사대교의 사자와는 달리 믿음을 지키며 또한 말씀대로 사느라 유대인들에게 많은 핍박과 환난을 당한 것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인정해 주시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우리가 어렵고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해도 여러분 주님이 인정해 주시면 그거 다 아닙니까? 사람이 인정해 주는 거 그거 별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조속변입니다. 아침에 좋았다 저녁에 싫고 저녁에 좋았다 또 그 아침에 또 싫어버리고 사람은 변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인정해 주시면 그것이 다인 것입니다. 우리가 더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근데 하나 여러분 그러나 남자는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욕해도 자기 와이프 아내가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면 그 남자는 성공합니다. 그 남자는 세상을 이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내를 돕는 배필로 즉 그 나의 반쪽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어떠한 시련이 오더라도 부인이 인정해주고 자존심을 세워주면 그 남자는 성공합니다.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니 좋은 아내는 남편의 자존심을 세워주면 그것으로 최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자기의 반쪽이니까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지를 못해서 이런 말씀을 하려면 자꾸만 양심이 찔립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시작한 이상은 조금씩 이제 변해져야 되겠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자기 반쪽을 나와 같이 이제 사랑하고 생각해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와 같이 믿는 신자가 세상에서 사는 동안 말씀 지키느라 당하는 환난은 주님께서 다 아시고 심판 때에 안식으로 갚아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로 7절에 보면 주님께서 아시고 심판 때에 우리에게 다 안식으로 갚아주신다.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그 받는 고난과 그런 시련은 주님이 다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많은 상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고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에 약속하신 겁니다. 즉 그것은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받는 것들은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고 그 다음에 상으로도 갚아주신다 말씀하신 겁니다. 믿는 신자가 믿음을 지키느라고 또 말씀으로 사느라 핍박이나 환난을 당할 때에는 슬퍼하지 말고 도리어 기뻐서 날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믿는 자가 주님을 증거하고 말씀을 지키느라 당하는 환난과 핍박은 다 보상으로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성문학교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다가 경제적으로 궁핍함을 당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천지전능하셔서 이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으려고 보면 경제적으로도 궁핍함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일 성수하느라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남들은 비록 장사도 하고 뭘 하지만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안에서 경제적으로 손해보는 것 같지만 여러분 제가 언젠가는 제가 제 삶을 조금 설교 때마다 한 가지씩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그 경제적인 궁핍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저를 갚아주셨는가를 수많은
18년 동안을 정말 매일 체험하다시피 하면서 산 것이 있습니다. 제가 기회가 되는 대로 한 가지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과 계산과는 전혀 다릅니다.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그것을 갚아주시는데 정말 지금 생각하면 신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말씀을 지키고 살려면 웬만한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어서 물질의 궁핍함도 당하는데 소문학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말씀을 지키느라 많은 핍박과 물질을 빼앗기는 그런 환난을 당했던 것입니다. 제가 간증을 하려고 하는 그럴 때면은 설교를 조금 줄여서 제 삶을 한 가지씩만 이제 말씀 드릴 기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설교 준비한 것이 조금 기니까 간증은 다음번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사마라교회 교회에 비교되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물질적으로 풍부한 부자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자랑했습니다. 때로는 진리를 양보하여 핍박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진리를 양보했다는 거예요. 즉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과 타협했다는 겁니다. 양보했다는 것은 타협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핍박을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질로는 부유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한 곳에 그런 곳에 몰려드는 겁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런 사람들이 몰려든 겁니다. 적당히 진리하고 타협하고 세상과 짝하면서 그런 교회가 돼서 많이 몰려들어서 우리는 부유하다 부자다 라고 하였지만 이것은 육신적으로 부유하고 평안했던 것이지 그러나 그 같은 육신적인 부여와 평안함은 영적으로는 가난하게 만들었고 또 속화되게 했던 것입니다. 세상을 따라갔던 것이지요. 그러나 환난과 시련과 유대교의 핍박에서도 소문학교에는 믿음을 지키느라고 물질적인 궁핍까지 겪는 이중 삼중의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러한 가난한 형편에 처해 있는 소문학교회의 형편을 아시고는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고 영적으로 부유한 것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주님 내가 아노니 그랬어요. 내가 내 형편을 안다 그래서 내가 아노니 그랬는데 이것은 원문에 보니까 오이다 라고 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말씀드리냐면 지난번에 오이다스라는 말씀드렸어요. 그것은 한계가 있는 지각 깨닫는 데는 한계가 있다 했는데 오늘 이 말씀은 주님이 말씀하신 내가 안다 라고 했는데 이것은 오이다 라고 했어요. 이것은 신적인 감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신령한 직관 즉 신적인 직관으로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알았다. 오이다. 내가 너를 안다. 그것은 신적인 직관으로 알은 건데 소문학교의 형편과 사정을 영적인 상태까지도 다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울러 하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제가 기노스코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은 성령께서 깨닫게 하는 아는 것. 그래서 제가 굳이 집사람은 왜 설교 때 그 원문을 자꾸만 쓰냐 했는데 이거를 안 쓰면 여러분 안 갈라지네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이다, 오이다스나 기노스코 이것이 다 아는 건데 깨달아 아는 건데 각각 다르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들어두시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물질적으로 궁핍한 소문학교회의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 하셔서 사람들의 평가와 다른 평가를 주님은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주님이 알아주면 그것이 행복한 것이고 그것이 복된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님께서 물질적으로 궁핍한 소문에게 소문학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면서 이제 사람들은 소문학교회를 물질적으로는 가난한 교회라고 평가하여 좋아하지 않았지만 주님께서는 소문학교회를 영적으로 부유한 교회라고 좋아하셨고 칭찬하셨습니다. 반면 눈에 보이는 것,
물질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물질적으로 부유한 교회라고 평가해서 좋아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영적으로 가난하고 벌거벗었다고 좋아하지 아니하셨던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벌거벗었다. 그리고 너는 사실은 가난한 자. 육신적으로 교회적으로 크고 부유하지만 너는 가난하고 너는 벌거벗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영적으로 가난하고 영적으로 너는 벌거벗은 자다 라는 거예요. 벌거벗은 자,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세마포를 입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정결한 세마포, 주님의 말씀대로 산 세마포가 있어야 되는데 주님이 보시니까 너는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벌거벗은 자, 세마포로 단장하지 못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즉 이 말은 라오디게아, 너는 부유하다고 하지만 너는 죽었어. 가난해. 그리고 벌거벗었어. 예복이 없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얘기입니다. 교회가 물질적으로 풍부해지면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하라고 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아니합니다. 영적으로 가난하게 되기 마련이고 라오디게아 교회가 영적으로 가난하고 벌거벗은 것 같이 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듯이 오늘날 교회도 물질적으로 풍부한 교회는 마치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영적으로 빈약하게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다.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 목회자는 자기 교회 목회자 하면서 그 교회 성도들이 다 이와 같이 가난하고 궁핍하고 눈멀고 그 다음에 벌거벗은 것조차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러니까. 이러므로 진정한 부요는 언젠가는 없어지는 세상 물질로 인한 부요가 아니라 영원히 없어지지도 아니하고 쇠하지도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 소망,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사는 영적인 부자가 진정한 부자인 것입니다. 여기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직해 두신 것입니다. 여기 이제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입니다. 주님이 공중에 오실 때에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완수하여 주님이 맡겨주신 양무리들을 세마포로 단장시킨 교회는 들림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주님이 머리 되신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는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또 칭찬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